자, 계속해서 5단원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2, 32쪽이고요. 자, 5단원 전체 제목은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Cultures고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 나라마다 문화가 서로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My Happy Days in Spain. 자, 1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끊을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끊어야기 필요하면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형광펜 칠해줄 것 같다 예상하기. 오케이. My happy days in Spain. 스페인에서의 나의 행복한 날들. 자, 어디까지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미 진도가 뭐 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갔다면 좀더 명확하게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My family traveled. 이건 끊어읽기가 돼 있네. 자, 이 끊어읽기 좀 무시하겠습니다. 선생님 방식대로 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요. My family traveled. 우리 가족의 여행은 갔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로? To Spain.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This summer. 나의 가족이 올여름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었다. 오케이. 뭐 무슨 시제 쓸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travel이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관찰할 수 있죠. travel이란 동사의 성격이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My family traveled to Spain this summer. 자,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내용이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Spain is loved by lots of tourists. 스페인은 사랑을 받는다.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보시고요. 다양한 질문 하겠죠. 뭐, 이거를 지금 무슨 텐데, 무슨 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 We visited many interesting places. 여행 갔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거 3번 문장이죠. 우리 방문했었다 많은 흥미로운 장소들을. 자, 그런 다음에 4번 문장 보니까 Our trip started in Madrid 라는 문장이 보이니까 간단하게 1, 2, 3이 한 덩어리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어디까지 묶이냐면요. 요렇게 또는 이렇게 묶이네요. 그 다음 토막이 좀 길어서 일단 1, 2, 3까지 하고 나서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상당히 짧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형광펜 간단하게 앞부분, 첫부분 칠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블의 성격이 고 같은지 비직 같은지 살펴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친구랑 간 것도 아니고 가족이랑 갔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설명할 거 없고 뭐 시제 같은 것도 챙기셔야 되겠죠. 아, 참 그리고 이글 전체의 종류, 글의 종류 이런 거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글의 종류가 무엇인가? 첫 문장 요 정도 보이고요. 뭐 요거 가지고 뭐 우리가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건뭐 올여름에 오늘 밤에 또는 뭐 내년 여름에 뭐 다음번 여름에 뭐 이런 표현들 다양할 수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잘 알고 있으시죠? 선생님이 뭐 오전에 뭐 밤에 오늘 아침에 뭐 이런 표현들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 다음, 2번 문장. Spain is loved. Spain이 사랑받는다. By
lots of tourists, 뭐 lots of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이번 문장은 태를 바꿔보자라는 얘기 할 거고요. 뭐 그것도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스페인에 대한 소개, 뭐 간단한 소개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We visited many interesting places. 뭐, many에 대한 얘기 여기서 뭐 같은 얘기하고 뭐 interesting, ing형이냐. 앞부분 너무 싱겁네요. 자, 이 글의 종류가 일단 뭐다? Travel Journal이죠. Travel Journal, 기행문이라고 하겠죠. 여행 일기니까. 그래서 여행 일기, 기행문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이렇게 did,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did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문장은 현재 시제인 이유는 스페인에 대한 사실이죠. 대한 팩트니까. 그래서 이번 문장만 이렇게 현재 시제에 사용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트래블의 성격은 누구 같은 녀석이다? Go to, went to Spain. 이렇게 할수 있겠죠. Went to Spain. My family went to Spain this summer. 그리고 traveled to 대신에 또한 단어로 바꿔 쓰려면 My family visited. Visit은 전치사가 필요 없죠. 하지만 travel to Spain, go to Spain 한다는 거. 뭐이 얘기하면서 이게 1, 2, 3, 4, 5 중에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일형식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어 동사 이외에 남아있는 토막은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명시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올여름에 this summer, 올가을에 this fall, 오늘 아침에 뭐예요? This morning이죠. 오늘 밤에는 this night 보다는 tonight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늘 today, 오늘 밤에 tonight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케이. This morning, this summer 이런 표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현재 시제 표현에 수동태 하고 싶으면 it is loved. is가 있으면 현재 시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lots of는 many도 될수 있고 much도 될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tourist가 명사의 복수형이므로 many로 현재 바꿔 쓸수 있다. 뭐 lots of가 a lot of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태 변환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사랑한다 해놓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lots of tourists가 땀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they love Spai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번엔 do가 들어있기 때문에 they love, 그래서 현재 시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자신들의 언제 했던 일을 둘다 1번, 3번 문장은 지나간 올여름 얘기니까 다시 과거 시제로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장소들이죠. 뭐 그래, 여기 방문해서 이 똑같은 표현을 나는 꼭 interesting 안 쓰고 싶고 interesting 안 쓰고 싶고 interested를 꼭 쓰고 싶다면 we were interested. 뭐 똑같지는 않겠네요. 조금 다르지만 we were interested in many places. 뭐이 정도가 되겠죠.
주어가 우리가 방문했었다 많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장소도 되니까 ing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흥미를 느꼈겠죠. We were interested 되어졌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지요. 오케이. 뭐가 속을 썩이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되게 간단한 토막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글보기. 나의 가족이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travel journal이죠. 기행문이 됐고요. 저널이란 단어는 다이어리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기란 뜻이죠. 다이어리, 저널. 오케이. 스페인 갔고, where에 대한 대답 있고요.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있고요. 스페인에 대한 사실은,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의 국가다. 그다음에 당연히 해야 할일 했다라는 간단한 문장. 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날들? 나의 날들이고, 어떤 날? 행복한 날들이고요. 스페인에서의 나의 행복한 날들. 자, 요거는 전치사 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길어서 뒤로 왔겠죠. My happy days in Spain이고요. 간단하게. My happy days in Spain. 자, 다음 문장은 나의 가족이 뭘 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나의 가족이 동사 자리에는 여행했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쓸수 없는 성격이죠. where에 대한 대답 스페인으로. 그 다음에 언제? 올여름에.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오케이. 누가다? 아, by 박진우고요, 참. 아, 그 다음 누가다? My family가 traveled 했죠. Where? To Spain. When? This summer. My family traveled to Spain this summer. 자, 이게 1번 문장이고, 2번 문장의 특징은 뭐였냐? 스페인에 대한 사실인데, 이과의 주요 문법을 썼죠. 그래서 스페인이 사랑을 할 수는 없겠죠, 나란데. 사랑을 받겠죠?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많은 관광객들에 의하여. 많은 이란 뜻으로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 두 단어로 된걸 선택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팩트를 얘기하는 Spain is loved by lots of tourists. Spain is loved by lots of tourists. 자, 다시 우리가 과거에 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 이번에는 전치사가 필요 없는 동사 썼죠. 우리가 방문했었다. 무엇을 많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장소들을. 오케이. 그래서 we visited many interesting places. We visited many interesting places. 자, 그러면 이제 뭐를 꺼내놓고 준비하시고 해야 됩니까? 자, 심화학습 자료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 어떤 날이 있습니까? 행복한 날들이죠. Happy days in Spain. 그 다음에, 자, 여기 참.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본문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 뭔가 쓸수 있겠습니다. 자, My Happy Days in Spain이라는 이 글은 박진우에 의하여 White이라는 행동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녀석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다. 입장 바뀐 다시 My Happy Days in Spain written by 박진우. 자, 영어로 된 책들 보면 표지에 written by 사람 이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by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written by 사람 이름. 또는 뭐 그림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written by 누구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llustrated by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written by 누구누구, illustrated by 누구누구. Written by 누구누구는 작가를 소개하는 거고요. Illustrated by 누구누구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림책 이런 했죠. 그림 그린 사람이죠. 그림 그린 사람.
람을 소개할 때 illustrated by라고 하죠. illustrate 하면 삽화를 그리다. 삽화는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을 삽화라고 하죠. 삽화. 또 이런 단어 좀 모르죠, 여러분들. 이 똥강아지들. 삽화를 그리다란 동사의 입장 바뀐 어떤 시입니다. 자, 그래서 written by 박진우고요. 이 수동태 배웠죠, 여러분들이. 저 my happy days in Spain이 written 당했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이 여기에 성격이 go 같은 녀석 넣었어요. 그래서 my family went 써도 되는데 본교재는 went 말고 여러분들 중2니까 좀 고급스럽게 traveled to Spain this summer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 문장은 이거의 주요 문법이고 스페인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문장. 그래서 Spain is 사랑을 당하겠죠. Loved by many lots of 그 다음에 관광객들. 자, many이니까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Okay. A lot은 많이 라는 뜻도 있고 훨씬 비역급 수식 할 때 훨씬 5종 세트 기억나시죠. 많이 관광객, 훨씬 관광객은 아니겠죠. 많은 숫자의 many 복수요. many books, a lot of books, money 중에 books. 자, 그 다음에 여행 갔으니까, 다음 문장은 여행 갔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래서 we가 visited 했죠. many interesting places. 많은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장소들을. 여기에 뭐 얘들이 들어가도 비슷한 의미가 될 것 같지만 얘들은 to가 있어야지 있을 수 있는 애들이죠. to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to를 써서는 안 된다고 좀 선생님이 필기해 놓은 것 같네. to를 쓴다면 went to, traveled to 해야 된다는 설명이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 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our trip started. 우리 여행이 시작되었죠. Where? In Madrid. 마드리드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행의 시작을 마드리드에서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마드리드에서 시작한 이유, 또 마드리드에서 뭐 간 장소, 거기서 경험한 것들,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 이 travel journal, 기행문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Madrid is the capital. And it is famous for soccer. 마드리드는 수도다. 그리고 축구로 유명하다. 반가운 친구들 많이 있죠, 여기 문장에. 인사하시고, 이 부분에 형광펜 칠하겠구나. 예상이 충분히 되죠. 자, 요 말 했죠. 축구로 유명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축구 보러 가야죠. 그래서 we went to a stadium. To watch a soccer match. 우리는 갔었다. 시합장에, 경기장에 축구 시합을 관람하기 위해서. Okay, 그래서 my sister and I were excited. 나의 누이와 내가 신이 났죠. Because we could watch.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신이 났는지 한번 볼까요? Some of the famous soccer players.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 중 몇몇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신이 났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치?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을 훨씬 더 짧게, 훨씬 더까지는 아니겠다. 하여튼 조금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맞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하면은 이거를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해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는 친구도 있고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내용. The stadium was full of soccer fans. 시합장이, 경기장이 축구 팬들로 가득 차 있었다. 9번 문장 이어가겠죠.
As he watched the match, 우리가 그 시합을 보고 있는 동안, we cheered, 우리가 응원했었다. By singing songs, waving our hands, and shouting with our fans, with other fans. 뭐 하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응원했고 또 손을 흔들므로써 응원했고 그리고 다른 팬들과 함께 소리를 지름으로써 우리는 응원을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문장은 사실은 요렇게 묶여도 되고 요렇게 묶여도 되겠죠. 10번 문장은 연결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4, 5, 6, 7, 8, 9와 그 다음에 11, 12, 13, 14,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어주는 문장이 10번 문장의 위치죠. 너무 뭐 쉽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이런 문제. 만약에 이제 10번 문장 요거를 이 문장을 어디 밖에 빼놓고 이게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묻는 시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죠? 설마 이런 거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틀리겠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뭐 이게 마저 없어지면 당연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축구 시합 보러 가서 뭐 어떤 식으로 응원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가 걸어 도시를 걸어 다니고 있는 동안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말 사이에는 어떤 장소 이동이 있었구나. 장소 이동이 있었다는 문장이죠. 그래서 문장을 밖으로 빼놓고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묻는 문제를 보고 문장 삽입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슬슬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건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국어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끊을기 진행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뇌를 쓰세요. 뇌를 제발 좀 뇌를 좀 쓰세요. 갖고 있는 거 장식품으로 머리 뭐 목 위에 붙여놨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예상한 곳에 칠해지나 살펴봅시다. Our trip started. 뭐 간단하게 started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started 다음에는 where에 우리 여행이 시작되었다. 무엇 시작됐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Okay. 시작된 거 과거인데요. 갑자기 이 시제가 온 이유는 아까랑 비슷하죠. Madrid is the capital. 자, 캐피털 뒤에는 뭐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수도는 수도인데 스페인의 수도죠.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다니까 여기다 뭔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Madrid is the capital. And is famous for soccer. And is famous 이러니까 여기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뭔가가 생략돼서 그렇죠. And is famous for.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갑게 인사했었을 이면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Is famous for soccer. 축구로 유명하다. Okay, 두 가지 사실을 and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전달하고 있다. Madrid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5번 문장이고요. Okay, 그 다음에 We went to a stadium to watch a soccer match. 뭐 설마 이 투하고 같은지 다른지 또는 뭐 같다면 왜 같은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 구분 못하지는 않겠죠? 오케이, went가 사용됐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오케이 좀 이따가 뭐 설명할 때 야 이 부분 지우고 이렇게 고쳤으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Hey, my sister and I were excited. 자, 이번에는 어떤 형태다? ED형이죠. 그러니까 신이 났었다 이러고 있고요. 자, I was가 아니고 I were인 이유는 저랑 같이 수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지요. 설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렵지는 않겠지요.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친구 때문이겠죠. 자, 요 친구 because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두 가지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on of the 자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요거 얘가 더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얘가 있어서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최상급이라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점 찍고 s가 있는 이유는 충분히 답할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 중 몇몇을 한 명만 볼수 있었던 게 아니고 몇 명을 볼수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um up라는 표현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던 자, 우리 나의 누이와 내가 신이 났는데 자, 여기서부터 because부터 시작해서 여기 players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조금 뭐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짧아질 수 있겠죠? 그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e stadium was full of soccer fans. 축구장이 축구 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요? 당연히 요거 얘기할 거고 요거 얘기하면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하면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 말하고 나면은 어유 그 친구하고 반갑게 하셔야 되겠죠. 야, 너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나는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as we watch the match에서는 as에 대한 얘기하겠죠. as 대신 쓸 아까 전에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번엔 as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맞습니까? as we watch the match 우리가 그 시합을 보는 동안 오케이. 그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렇게 연결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문장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9번 문장은 시험 문제 뭐 물론 8번에도 뭐 내용이 있고 7번에도 몇 가지. 자, 7, 8, 9 전부 다 중요한 내용도 뭐 6번도 조금은 그렇고요. 조금 이제 뭐 1, 2, 3 되게 간단하게 가다가 이제 여기 좀 빵빵빵빵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9번 문장도 충분히 시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 by doing 때문입니다. by doing. 자, 근데 여기에 응원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응원할 때 요렇게 해도 응원하고 저렇게도 응원하고 그렇게도 응원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여기에 wave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shout의 형태도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형태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뭔가가 생략되었기 때문이죠. 네, 노래를 부르고, 손을 흔들고, 그리고 다른 팬들과 함께 소리를 지름으로써 우리는 응원을 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이죠. 묻고 답하기. 오케이. 그런 것들이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장도 그대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좀더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아, 이거는 뭐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 After we toured Madrid, we went to Seville. Sevilla라고 발음하네요. 우리 뭐 영어식 발음으로는 Seville 같은데. Sevilla라고 스페인어 발음으로 그런가 봐요. After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요렇게 투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렇게 연결해서 이 문장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이걸 따져야 되는 거고 이두 녀석의 생김새가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될 필요가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얘기할 거는 자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r trip started, our trip, 이거야.
Our trip began. 과거형 써야 되니까. Our trip began in Madrid. Our trip started in Madrid. 자, 도시명 앞에 전치사 in을 쓰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덩어리를 만들어 줄 때에 하는 거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줄 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뭐, I love in, 내가 마드리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답시고, I love in Madrid 하면 안 되겠죠. I love Madrid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였고요. 여행의 시작지가 어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지가 여기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Madrid is capital of Spain. 이겠죠? 서울 is the capital of Korea.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그래서, 스페인의니까, 전치사 of를 쓰겠죠. 스페인의 수도다. 사실 얘기하는 시제, fact. 그리고 마드리드가 생략됐죠. 굳이 또쓸 필요가 없겠죠. Madrid is famous for soccer. 그래서 마드리드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스페인의 수도다. 자,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도 있는데,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아실 텐데요. 스페인 리그의 양대 산맥이 마드리드가 가지고 있는 구단과 바르셀로나가 가지고 있는 구단, 이두 구단이 양대 산맥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 부산보다도 부산이 좀더센 느낌? 뭐 부산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산이 조금 더막 서울만큼 세진 느낌이랄까요? 거의 양대 산맥이 되는 도시죠. 근데 이제 마드리드가 수도인데 뭐 얘들 사실은 뭐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는 뭐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사이가 좀안 좋아서 뭐 우리끼리 분리해서 독립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좀 있긴 해요. 엄청나게 안 친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막 축구로 거의 전쟁처럼 하죠. 그러고요. 자, 그다음에 is famous for는 잘 알다시피 바꿔 쓸수 있는 거 어휘 할때 했는데 is well dash no. 그다음에 for 사커죠. 자, 그러면 여기 할때 우리가 갑자기 이제 누구랑 이제 갑자기 오래간만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냐? be known for도 배웠고 be know라고 써놨네. be known for도 배웠고 be known to도 배웠고 be known as도 배웠죠. be known for 어떤 것 하면 어떤 것 때문에 왜 유명하니? 어떤 것 때문에 유명해?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고요. be know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고요. be known as 하면 뭐였습니까? be known as 하면 be known as 하면 오케이. 에즈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로서 뭐뭐처럼 됐습니까? be known as 하면 뭐뭐로서 유명하다 그렇죠. 어떤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famous for, be known for. 여기다 where를 붙이면 잘 알려지는 거예요. 잘 알려지면 유명한 거죠. Madrid is the capital city of Spain, and Madrid is famous for soccer. 두개 연결해 있는 문장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다음 나는 투는 골도 보기 싫어. 알았어. 그럼 we visited a stadium. We went to a stadium. 우리는 경기장을 방문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방문했는데 도대체? To watch your soccer match 하기 위하여. 위하여 이렇게 되고 뭐뭐 하려고 해도 똑같다 했죠. 뭐뭐 하려고 뭐뭐 했다. 왜 했니?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했다. 왜 했니?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 부사조용법. Why did you go to a stadium? 왜 스테디움 갔는데? To watch a soccer match 하기 위하여.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랄까요? 그럼 바로 여기에 in order. So as 이를 쓸 수가 있다. In order to watch a soccer match.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사에 붙여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my sister and I were excited. 자, 여기에 이제 일단 was가 안 되는 이유는 암만 길어봤자 we were excited니까 나의 누이와 나, 다시 말해 우리가 신나게 만들었습니까? 신나는 감정을 느낍니까? 느끼니까 ed. 그래서 얘가 바로 감정 형용사죠. 나의 누이와 내가 어떤 상태, 어떤 감정 상태가 됐다? 신이 나는 감정 상태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신났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TV에서나 보던, 와, 제가 메시야? 제가 뭐 누구야? 호날두 있나? 아, 호날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갔구나. 뭐 어쨌든. Okay, some of the words. 세계에서, 세계의란 뜻으로 소유격이죠. 소유격 꼭 써야 되겠죠. 그냥 월드가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세계의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들 중몇 명이니까 some of 복수명사를 썼죠. 자, some 같은 경우는 some of the books, some of the money 둘다 회지만 player 같은 녀석이 player라는 단어의 성격이 명사의 성격이 북하고 똑같은 성격이니까 some of the books를 해야만 하듯이 some of the player Z. 여기 반드시 복수형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S 하나만 빼면 틀린 문장이 되니까. 다음 중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할때 학생들 속여먹기 참 좋죠. Some of the book이 틀렸다는 걸 아신다면 Some of the players 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of the 복수명사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some of the 복수명사는 뭐뭐들 중몇 명이고요. 만약에 뭐뭐들 중한 명이란 표현을 하고 싶다면 one of the 복수명사를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 표현이니까 더 왔고요. famous의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은 뭐 more famous, most famous, ER이나 EST 붙이는 쪽은 아니죠. 그다음, 자, 이 문장 전체를 다시 보면 나의 누이와 내가 신났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런 감정 상태가 되었는데 왜 이런 감정 상태가 되었는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명하고 있죠. 이 얘기 왜 하는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훨씬 더 짧은 방법은 바로 뭐다? My sister and I were excited to watch some of the world's famous soccer players라고 하고 지금 방금 to 부정사로 바꿨죠. 자, to 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일단 명형부 해보면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답은 쉽죠. 부사적이죠. 근데 부사적 용법은 부사적 용법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교재 기준으로 하면 총 4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와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교재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뭐 만드는 부정사 얘기한 적이 있었냐 하면 어찌, 어떤, easy to use, 사용하기 쉬운, this is easy to use, 이것은 사용하기 쉬워, 어찌 쉬워? 사용하기 쉬워, 어찌 쉬용법, 어찌 어떤 만드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네 번째로 배운 건 결과적 용법. 그녀는 뭐 어른이 되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She grew up to be a pianist.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부사적 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용사도 아니라서 결과적 용법은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 설마 안 나진 않겠죠? 그렇게 빡세게 배웠는데. 빡세게 배운 거 아깝지 않나요? 빡세게 배웠으면 빡세게 기억나야죠. 그래서 my sister and I were excited to watch.
봐서 신이 났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주로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였고요. 의도는 뭐뭐 하기 위하여였죠. 그래서 봐서 to watch some of those music was the famous soccer players. 해서 신난 감정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설명이 맞나요? 이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공부를 헛되이 한 건 아니겠지요. 자, 그리고 요 위에 6번하고 7번 비교하면 얘는 6번은 in order to watch your soccer match가 가능하지만 얘는 밑에 있는 녀석은 in order to 하면 틀린 표현 되겠죠.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할 건 because의 품사가 접속사니까 신경 써야 될 문법은 바로 이 녀석의 형태, 이 녀석의 형태가 말이 되도록 형태가 모양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과거에 신났죠? 왜 과거에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절이죠, 절. 절이니까 시제를 따져야겠습니다. 8번 문장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일단 be full of 하면 떠오를 게 바로 be filled with이죠. be filled with. 그러면 be filled with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친구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구나. fill의 뜻이 채우다란 뜻이죠. 채우다. 그러면 stadium이 채웠습니까? 채워짐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be filled with죠. The stadium was filled with soccer fans.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사람 하필이면 얘도 사람이니까 이거 풀 대신에 시로 시작하는 모두 우리 배운 적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사람으로 붐비게 되다라는 수거처럼 외워야 될 게 was crowded with였죠. The stadium was crowded with soccer fans. Okay, crowded의 스펠링은 그래머 탑하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by를 쓰지 않을 수동태 할 때 했던 것입니다. 오케이. 아참 7번에서 하나 빠뜨렸네. 자 because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라는 뜻이었는데 because 묻혀서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됐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최소한 두 가지 as we could watch it 하고 그 다음에 since we could watch it 가 있었죠. 선생님, since는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아닙니까? 그래, 그 뜻도 있지만, 또 있다니까? 선생님, as는 뭐뭐로서, 뭐뭐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래, 그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고. 이거 이제 남았네? 이건 또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s we watch the match, we cheered by singing songs. 자 여기서 먼저 설명할 거는 요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원했었다 해놓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어떻게 응원했었니? How did you che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지막 끝부분까지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뭐다? 어떻게 응원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었어.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했어. 첫 번째, 모함으로써 노래를 부름으로써. 두 번째, 손을 좌우로 흔들므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팬들과 함께 소리를 지름으로써. 영어스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름으로써 우리는 we가 cheered 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에 전부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는데 수단이나 방법을 설명할 때 쓰는 형태인 거죠.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뭐 했다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by doing 표현이라고 하고요. by가 전치사니까 여기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전부 동명사 ing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다. by singing songs 함으로써 by waving our hands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by shouting with other fans 하는 행동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응원했었다. 이렇게 될 거고요.
by doing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올 거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뭐 waved라든지 wave라든지 이딴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 바로 채셔야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응용할 수 있었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watched하고 여기에 cheered가 요렇게 요렇게 한 거 이걸로 마찬가지 시제의 일치 과거에 보는 동안 과거에 응원했겠죠. 과거에 보는 동안 현재 응원한다.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 여기에 as의 뜻은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a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While we watched the match, we cheer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의 두 번째 뜻은 뭐나 뭐 대신 on as나 when이냐 when 또는 while 대신 on 이걸 보고 시간 time의 as라 했고 because as since는 reason 이유의 as라 했었죠. reason의 as, time의 as 그리고 어떤 수단 방법 방식에 대한 as 총 세 가지 as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접속사니까 그래서 시제 일치 요 녀석 접속사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시제 일치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After we toured Madrid. 자, 투어라는 녀석 있죠? 투어의 성격이 비짓 같은지 고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얘를 쳐다보면 되고 얘는 비짓 코리아 고 투 코리아 투어드 매드리드 트래블드 인 매드리드 After we traveled, 여긴 traveled to는 좀 어색하고요. toward 대신 쓸 수 있는 건 after we traveled in Madrid. After we toured Madrid. Okay. 그래서 after 또 접속사 나왔죠. 그래서 과거에 투어를 한 이후에 과거에 갔었다. 그래서 마드리드 투어를 마친 이후에 뭐 이 표현은 after Madrid라고 해도 내용상 충분히 뭐가 생략되었는지도 보이고 내용 전달도 되겠죠. After Madrid we went to Sevilla. Okay. 그래서 접속사 때문에 요 녀석의 형태 시제의 일치. Okay. 그래서 마드리드 투어한 이후엔 세비야에 갔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아주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 있죠. 세비야의 이발사. 뭐 거기에 관련된 뭔가를 했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면 충분히 자세히 본 것 같고요. 전체 글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우리말로 어떤 문장을 보고 나서 그 문장을 영어로 말하고 그 다음 클래스 카드로 다음 문장을 보기 전에 우리말로 해석이 다음 문장의 해석이 뭐였는지를 안 보고도 말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동시에 내용 파악이 돼야 되겠죠. 자, 박진우의 가족의 첫 번째 여행 출발지는 마드리드라는 내용이 6번 문장 Our trip started in Madrid. Where did your trip star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서 시작했어? What city? 마드리드에서. 왜? 어, 마드리드는 수도야. 그리고 축구로 유명한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진우가 축구를 엄청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누이 시스터가 엄청 좋아할 수도 있고요. 축구로 유명하다는 말 나왔죠. 아니나 다를까, 축구 보러 가고 있죠. 6번 문장. We went to a stadium. 경기장에 갔어. 왜? 당연히 to watch a soccer match. 매치의 뜻이 시합이죠. 다양한 의미 다른 동이구나. 그래서 당연히 신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난 이유가 뭡니까? 뭐 시합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신이 났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얘가 일기에 남긴 이유는
와, 제발, 저 메시다, 메시. 와, 메시를 직관하다니. 맞습니까? Because we could watch some of the world's famous soccer players. 오케이, 당연히 얘들은 축구의 열광적이니까 관객석은 꽉 채워져 있었겠죠. The stadium was full of fans. 그 다음에 보는 동안 당연히 응원했겠죠. 보는 동안 뭐술 마시고 있었겠습니까? 아참 우리 미성년자죠. 당연히 응원했는데 어떤 식으로 세 가지 방법 나옵니까? 노래 부르고 손막 흔들고 소리 막 지르고 뭐 전형적인 응원 방법이지 뭐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없네요. 그 다음 10번 문장은 다음 여행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마드리드 여행이 끝났다는 걸 알리면서 다음 여행지가 뭔지를 얘기하는 문장. After we toured Madrid, tour, visit 같아요. go 같지 않습니다. 세비야에 갔다. 자, 이 정도면 내용 충분히 파악되셨겠고요. 글래스 카드로 만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얘기가 첫 번째 토막의 마지막이었고요. 다음 문장의 시작은 이런 말로 하죠. 우리 여행이 뭐 했다? 시작됐다? Where에 대한 대답. 자, 요 정도 힌트 주면 충분히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누가다? Our trip started, began. Where? In Madrid. Our trip started in Madrid. 자, 다음 문장은, 자, 이 문장은 과거 시제인데, 다음 문장은 뭐에 대한 뭐를 얘기하기 때문에 무슨 시제라 했죠? 됐습니까? 여기 뭐가 생략돼 있었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에 대한 뭘 얘기한다? 마드리드에 대한 팩트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엔드로. 첫 번째 팩트는 매드리드는 수도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매드리드가 뭐로 유명하다? 축구로 유명하다. 축구로 유명하다 할때 수거. 그리고 그 수거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생각나셔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Madrid is the capital. And it is. It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거는 is famous for soccer. Madrid is the capital and is famous for soccer. Okay, Madrid is the capital of Spain and the Madrid is well known for soccer. Why is Madrid famous? Because of soccer. Because soccer 아니겠죠? 어떤 것 때문이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Because of soccer. 축구 때문에 유명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자, 이 문장이 마드리드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축구로 유명하다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축구 보러 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갔었다. 자, 여기 보면 뭐 어떨 때는 뭐 go 쓰고, visit 쓰고, tour 쓰고, travel 쓰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갔었다. 우리가 갔었다. 우리가 갔었다 해서 그 동사를 썼으니까 where가 필요하겠죠. 한 경기장에. 그쵸? 그 다음에 왜 갔는지 얘기하죠. 왜 갔답니까? 축구 시합을 보기 위하여.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질 내용 준비됐죠. 그래서 누가다? We went to a stadium. Why? To watch your soccer match. In order to watch your soccer match.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저 몸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차례죠. 그래서 여기에는 all stadium인데 여기는 all을 안 쓰죠. 그 시합장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뭐로? 팬들로, 많은 팬들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 참, 아니군요. 순서 뭐 여긴 좀 달라질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될 부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장 좀 중요하다 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 최상급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뭐뭐들 중 몇몇이란 표현 나왔고 뭐뭐들 중 몇명 뭐뭐들 중 몇명 할때뭐뭐 오브 뭐뭐뭐 하는데 무슨 명사 써야 된다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감정 상태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보다 조금 더 짧게 바꿔 쓸수 있다는 내용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My sister and I were excited. 월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접속사 나올 예정이니까 시제일치 신경 쓰시면서 because we could watch. Because we could watch what whom some of the 있습니까? 최상급 쓸 거니까 더 왔겠죠. 세계에서 world's most famous soccer player가 아니고 players 주의하셨습니다. My sister and I were excited to watch some of the world's most famous soccer player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o watch로 바꾸면 to 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거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The stadium was full of 또는 was full of 대신에 The stadium was filled with 뭐 soccer fans 하면 되겠네요. Soccer fans. The stadium was full of soccer fans.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냐? 다음 문장에도 또 접속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관람하는 동안이란 뜻인데 긴거 말고 짧은 거 쓰고 있죠? 시간을 보는 동안. 그 다음에 여기 쉼표하고 누가다 우리가 응원했죠? 그 다음엔 어떻게 응원했는지를 표현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뭐뭐함으로써인데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준비됐을 거고요. 뭐세 가지 방법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뭐뭐 노래 부르겠지 뭐. 노래 부르고 또손막 흔들고 또옷 팬들과 함께 소리도 막 지르겠죠. 뵙고 있으니까 어머니. 오케이. 그래서 보는 동안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as we watched the match로 시작하죠. While we watched the match, when we watched the match도 비슷하고요. 누가다? We cheered. We cheered how? By singing songs. 한국만 부르진 않았겠죠. By singing songs. 쉼표. Waving our hands. 이 형태들 조심하라 했어. ing, ing. By doing.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녀석 얘기할 거니까 이제 end 넣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뭐 하는 것을 함으로써니까. ing형. Shouting with other fans. As we watched the match, we cheered by singing songs, waving our hands, and shouting with other fans. 자, 여기까지가 마드리드 관광의 마지막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뭐뭐한 이후에가 나오죠. 우리가 마드리드 관광을 한 이후에 우리는 갔었다. 어디로? 세비야에 갔다.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연결하는 문장.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after we toured in Madrid야, toured Madrid야. tour가 비짓 갔다 했죠. after we toured Madrid, we went to Sevilla.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질 내용은 세비야에서 뭐 했는지 나올 겁니다. 도시별로 특색이 있죠? 도시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세비야에서 또 세비야에서 할 만한 게 있겠죠. 오케이. 이거 안 했었나? 이쪽. 자, 그래서 our trip started 다른 형태 될 리가 없죠. In Madrid. 됐습니까? Our trip began in Madrid. 그 다음에 Madrid is the 캐피탈이죠. 수도죠. 캐피탈의 다양한 의미 중에 대문자, 수도, 자금 이런 것 중에 수도고요. Capital of Spain and it is well known famous for 왜 유명한지를 얘기하니까 be known for죠. be famous for죠. 당연히 뭐 사커죠. 장난치나. 오케이. 농구로 유명하다고요? 예. 웃기네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 웃기게도 만들었네. 그 다음에 we went를 굳이 쓰고 싶어? 여기 칸에 딴거쓸거 없네. We went to a stadium. visited를 쓰려면 we visited the stadium.
그 다음 왜 갔는지 얘기할 테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to watch 라는 것도 될거 하나도 없죠. 혹시 in or to가 있다면 또 몰라. A soccer match 관람하기 위하여 경기장으로 갔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신이 났네요. 됐습니까? 왜 신이 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시를 직접 직관하다니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이 글은 옛날 글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또 뭐 메시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유명한 선수 있었겠죠. 메시가 마드리드였나 바르셀로나였나? 바르셀로나였던 것 같네. 선생님 축구 별로 안 보는 거 티가 나네요. 어쨌든 My sister and I were 감정을 느껴야죠. ED excited 왜? Because we 시제일치 could watch 몇 명이니까 some of the world's 가장 최고로 most famous soccer players고요. 오케이 좀 더 짧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To watch some of the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다음 팬들로 가득 채워 있었다. The stadium was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Full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다음 was filled 사각 사각. Soccer 축구 공 뭐 soccer balls 이름 웃기겠다. 사커. 갔는데 팬은 사람들은 없고 공만 있어. Soccer fa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응원했다 할 차례. 그래서 while as we watched 시제일치 들어가시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여기 cheered죠. 여기도 did 여기도 did as we watched the match we cheered 우리 응원했는데 어떻게 했니? by singing songs wave 하면 안되고 waving by waving our hands and by shouting by는 다 생략했고요 shouting with other fans 다음 문장 이동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after 마친 이후에 after we toured Madrid we went to Sevilla 이제 이어질 내용은 세비야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할 차례고요. 그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내가 한번 볼까? 오케이. 좀 많이 남았네? 좀 빨리 해야 되겠네? 많다 그치? 수고하셨습니다.